불소 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소는 이렇게 이제 하나씩 포장되어 있지,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거에 포장지를 이렇게 벗겨내게 되면은 조그만 브러쉬와 불소 바니쉬가 이렇게 같이 포장이 되어 있게 됩니다. 동봉되어 있는 조그만 브러쉬로 바니쉬를 조금 덜어내서 치아 표면에 이제 도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타액들을 전부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불소 바니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치아 표면에 있는 침과 반응을 해서 꾸덕꾸덕해지면서 치아 표면에 단단하게 흡착이 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소 바니쉬를 도포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게 굳어서 잘 도포가 되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소를 도포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거즈로 깨끗이 닦아낸다든지 아니면 트리웨이 실린저를 통해서 치아 표면에 침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조금씩 떠서 이제 이렇게 치아 표면에 불소를 균일하게 구석구석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델 가정아지 같은 경우는 치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심한 체중염 때문에 치아의 치근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는 치아의 치근 부분까지 꼼꼼히 불소를 발라줌으로 인해서 치근이 구강내로 노출이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의 시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방지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의 침들을 제거를 해주면서 불소를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불소를 바르실 때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아무리 침을 다 제거를 해도 중간에 이렇게 잘안 발리고 브러쉬에 꾸덕꾸덕한 바니쉬들이 묻어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거즈 같은 걸로 브러쉬 한번 깨끗하게 닦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묻혀서 계속 도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양이들 중에서 흡수성병변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불소 바니쉬를 도포를 해줌으로 인해서 치아 표면을 딱딱하게 해주어서 흡수성병변의 진행도 늦출 수가 있고 발생도 어느 정도 줄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불소 바니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취하고 스케일링 후에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수능이 좋은 얌전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마취를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도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발라주고 있게 되죠. 불소를 바르고 나면은 최소한 4시간 정도는 밥을 먹지 않도록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